제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 일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알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거짓과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함락될 것이고 또 유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를 거부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이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나의 머리를 물로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제 멸망당할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내 눈에 그 눈물들을 좀 계속해서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이제 죽임을 당할, 멸망을 당할 그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슬픔이 이 정도로 슬펐고 또 간절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광야에서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마련해 준다면 내가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을 떠나서 머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 모습들을 보고 싶지도 않고 차라리 광야에서 쉬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심정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심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진실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랑하고 또 의지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의 우상들이나 또 지혜나 용맹함이나 부함이나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자랑의 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정말로 의지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정말로 자랑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이런 지식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지혜, 가장 중요한 지식을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정말 그 가장 귀한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구령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향기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뉴욕 복음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는데 그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날마다 집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